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얼큰한 떡만둣국. 거기다가 중국당면 좀 같이 넣었습니다. 사골국물 베이스로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문중김치, 그리고 여기는 총각김치, 열무김치인데, 이건 다른 데서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우선 국물부터. 떡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. 맛있다. 떡도 너무 쫄깃하고 맛있는데, 떡보다 더 쫄깃한 이건 뭐지? 완전 김치맛이에요. 만두는 백설 무슨 만두를 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. 네? 근데 다른 제가 김치만두를 좋아해서 다른 김치만두도 굉장히 많이 먹어봤거든요. 그거에 비해서 김치 맛은 좀 많이 나네요. 아유, 이거 좋다.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. 한 입에. 떠서 김치만두엔 김치종 뭐래? 약간 국물에 풀어서. 아, 이거 별미죠. 베트남 땡초가루는 되게 깔끔하게 매워서 좋아요.
고기랑 만두. 괜찮네요, 만두. 여러분들 그 떡국 같은 거 먹을 때 떡만두 꼭 사골국물 쓰시고 좀 얼큰하게 먹고 싶다고 고춧가루 타시잖아요.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매운 베트남 땡초카를 쓴 거고. 국물도 맛있다. 이때서부터 따뜻해져 오네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춥더라고요. 김치 싹 올려서. 와, 진짜 맛있다. 제 마음 드세요.
여러분 마음은 내가 먹어야지. 자, 그러면 얼큰하게 잘 먹었습니다. 오, 색깔이 안 빨개서 뭐 별로 안 맵겠네 했는데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으니까 침전되어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먹어서 약간 눈물 났어요. 매운 아이입니다. 그리고 문중김치 역시 익으니까 더 맛있고요. 총각김치랑 열무김치는 좀 많이 익었네요. 못 가야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좋은데 많이 많이 놀러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길 바래요. 저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죠 여러분. 사랑해요.